일본 현지에서 하나 반가운 소식이 지난 주말에 들어왔었죠. 일본 교토 국제고의 우승입니다. 우리 제1교포들의 3세 정도 되겠죠. 네, 이들이 일본 전국 고교야구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승했다. 운동장이 작은 사가서 다른 데에 가서 빌려서 했는데도 우승했다. 대단한 우리의 젊은 후손들입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던 한국 교가를 불렀죠. 그 자리에서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한국의 학원이다. 상대팀도 이 교가를 따라 불렀다고 그러고 박수도 쳐서 그날 우승 현장에 있었던 그 장소는 우리 학생들의 눈물과 그리고 박수 속에서 아주 찬연히 빛났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스포츠를 통한 한일 협력의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혐한론자들, 일본의 극우론자들이 이 사실을 폄훼하고 그리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토지사가 나와서 자제를 촉구할 정도였는데요. 교토 국제고를 일본 야구연맹에서 제명해야 된다. 조선학교는 배제하라. 이런 얘기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계속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와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안 됐습니까? 교토 국제고의 우리 청소년들. 그 사실상 일본 내에서의 한국인 차별 문제는 하루 이틀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병탄 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한국인 수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1910년에 일본 거주 한국인 수는 약 224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1920년에 3만 명, 또 1930년에 30만 명, 1939년도에 96만 명, 또 1945년도에 200만 명으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강제징용,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본 총독부가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로 데려간 것이죠. 꿀사탕 발라갖고 가면 잘 살 수 있다. 워낙 또 그 한반도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일본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꼬임에 빠져갖고 간 우리 조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갔더니 웬걸 완전히 하층 생활이 강요됐고 완전히 그 뭐랍니까 하천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 이런 데서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 조선인 조상들이 갔었던 데는 가내공업 형태의 뭐 중소기업 노동이라든가 비숙련 부문의 노동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탄광 이런 데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일본에 끌려갔던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선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그 중에서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특히 제주도로 많이 돌아왔죠. 제주도는 가까우니까요. 제주도로 돌아오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생활의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쉽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죠. 과연 고국의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기반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일본 내에서의 남아있는 이 200만 명의 한 150만 명 되겠죠. 나머지는 들어왔으니까요. 이들에 대한 차별, 이분들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코리안이라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안이라 그러면은 취직이라든가 주택, 은행 융자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근하게 그냥 공공한 가운데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교토 국제고에 있는 학생들처럼 2세, 3세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우수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코리안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차별받고 그리고 혐한 논자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문날인 거부투쟁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지문날인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히타치 취직 차별 투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이번에 교토 국제고의 우승인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민단이니 이렇게 나눠주셔서 또 좌우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성장한 우리의 3세대들이 야구를 통해 갖고 우승하는 이런 쾌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극명한 사실에서 발견됐듯이 한쪽은 예를 들면 박수치고 응원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만 극우 혐한 논자 일본인들은 폄훼하고 이들이 코리안들이 조선인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을 일본 야구연맹에서 우승했냐라고 무작정적인 그리고 차별을 또 일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 차별을 시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독도도 넘겨줄 판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코리안들을 보호할 생각도 그리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토 국제고의 우승 문제를 제가 오프닝에서 다뤘는데요. 독도 문제를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도.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독도 문제를 진상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건 나라 영토에 대한 문제고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넘겨줄 판이다 라고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태스크, 기시다와의 마지막 합의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시다가 9월 초에 방한해서 정상하게 되면 윤석열이 영유권을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발언이 나올 겁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어떤 얘기를 듣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하철에 특히 안국역 부근에서 독도 조형물이 아무 소리도 없이 철거됐습니다. 전쟁 기념관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장병정신교육 기본교재가 일선군에 배포됐던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독도의 방어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독도 방어훈련은 매년 2차례씩 하는 훈련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올해는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독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주권과 영토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KBS 공영방송에서 8.15 광복절날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기미가요가 나오고 이게 무슨 행각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뭐 밀정이다, 친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요, 주인이 아니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민족 반역자이고 국가의 역적입니다. 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특히 이영훈 씨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역설했던 사람들이고,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 교육기관의 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독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울릉도에서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약 87k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 울릉도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에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면 바로 그것이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영토 편입의 근거인 것이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 오키섬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157km나 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울릉도에서는 육안으로 보인 것이 바로 독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독도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업 활동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되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독도에 우리는 거주민 1명 산다 그러는데요, 독도 방어 훈련을 왜 해왔겠습니까? 그것을 일명 실효적 지배라 그러는데요. 하여튼간에 역사적으로 봐도 이 과거의 조선시대에 삼척영장이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이 장한상 씨와 박세당이 독도를 밝혔습니다.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비계이고 구름 거친 날 산에 들어가 보니 동남쪽, 울릉도 동남쪽 여러분 다 나오죠. 노래도 나오잖아요. 섬이 하나가 희미하게 있다. 이것은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는 거리는 300여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박세당 씨도, 박세당이라는 분도 우산도를 독도라고 지칭했다라고 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한 번 큰 바람이 불면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이 1967년도에 쓴 자료에는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공식지도, 교기도에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을까요? 우리의 땅이라고 한 것은 바로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제국 시대라고 하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서 마치 뭐 망하는 나라라고 그랬지만, 대한제국 시대는 실제로 경제도 발달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워싱턴 거리와 동일하게 정방향으로 해서 거리도 하고 전차와 그리고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무역박람회도 나갔던 상당히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지 무력에 대한 문제, 이러한 군사 기술이라든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우리가 병탄당했을 뿐이지, 나라로서 하나의 중요한 굳건한 틀을 만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계몽군주 국가의 형태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이 대한제국 시대에 1900년 10월 25일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반포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국의 군부 행정체계에 편입합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죠. 바로 행정력이 미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국가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이 거기에 또 곡물도 상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데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이 발틱 함대, 거대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독도를 일본이 강제로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침략한 것이죠. 병탄한 하나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계속해서 증명했습니다. 1943년도 카이로선언, 미국과 영국, 중국의 처칠과 루스벨트, 그리고 장개석 세 사람이 만나서 한 카이로선언, 또 그 이후에 포츠담 선언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장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제한했습니다. 독도는 없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은 1946년 1월 29일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시했습니다. 근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이. 이승만 때는 더했죠. 이승만 때는 아예 이승만 정부 시대 독도에 일본 어선이 근접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울릉도, 독도, 제주도로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했습니다.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를 포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일본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외교적 용어지만 사실상 국가의 영토로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그 독도는 우리가 지배해왔습니다. 독도 방위군도 있었고요. 훈련도 했었고 그리고 행정력이 독도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행정력이 동시에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효적 지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일본은 1970년대 이후부터 독도를 자기네 나라에 편입시키고 교과서에도 최근에 와서는 80년대 이후에는 교과서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극우주의 형태, 국가주의 형태가 다시 나타나는 역사와 기회를 같이 합니다. 일본이 극우주의적, 국가주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배양하면서 일본의 청소년들,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마치 자기네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한국은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가 아니라 우겨댈까요? 바로 거기는 식민지 지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1905년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고 침략해서 독도까지 먹어 삼킨 겁니다. 바로 식민지 지배 때부터 자기네들이 영토가 된 것이죠.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게 되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것이고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투쟁을 우리가 높이 지켜들고 그래서 일본과 40년의 역사전쟁을 했다. 의병투쟁부터 해서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체성을 내세우면 독도는 바로 한국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일본 패망 이후에 독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행정력으로 지배해왔습니다. 우리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때 와서 지금 와서 독도 논쟁과 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갖추게 되면은 전혀 이러한 분쟁과 논쟁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어중간한, 어중쩡한 그리고 마치 넘겨줄 듯한 독도를 확실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민족 반역자고 그리고 주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닙니다. 그건 일본 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논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 마음속에 아련한 그리고 과거 일제 식민지 지배에 고생하고 수탈당했던 우리 조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우리 민족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문제가 바로 독도에 있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이고 주권의 상징이다.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우리 김태형 소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지금 인혁당 사건이 다시 소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과거에 박정희 때 최악의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이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이들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 인혁당의 재판과 사건이 조작됐다, 고문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박정희 정권 때 김일성 정권과 특히 박정희 정권 때 말기에 가서 김일성 북한 정권과 대결한다는 의미에서 반공, 반복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게 윤석열 통일 독톤이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상당수의 오피니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일 밀정 정권에서 이제는 반공, 조작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개입해왔고 하나의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와 과거에 했었던 반복, 반공 국가로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뭐 계엄령 얘기도 나오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네, 하여튼 대단한 정권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바로 멸망해 가고 말기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